가능성은 분명한 패기는 신입니다. 자, 지금 김상훈 선수가 네. 앞구르기 이후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는데요. 조금은 또... 특이한 선수였어요. 네. 사실 이 퍼포먼스 하면 백종원 해설위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저도 제 프로 무대에서 네.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만큼 김상욱 선수도 자신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긴장감을 덜기 위해서 아마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현의 제자 김상욱 선수. 자, 위원님. 아, 김상욱 선수. 닉네임이 데드풀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위압감을 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김상욱 선수한테는 맞아도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따끈한 타격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UFC 김동현 관장이나 똑같은 비슷한 스타일의 뭐 경기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타격으로 가다가 그래프를 갔을 때도 메인처럼 아예 뒤에 딱 붙어있는 그런 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력한 파워와 타격이 장점인 김상욱. 자, 등장부터 퍼포먼스와 함께 자,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자, 김상욱과 맞붙는 자, 우선 오우톡 선수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적인 부분이 강점으로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라운드의 파운딩이나 서브미션 기술로 경기를 끝내는 전형적인 그래플러입니다. 지난해 한중 국가 대항전으로 진행된 AF 13에서 리우 지혜성에게 1라운드 안바로 승리를 하고 3연승의 상승을 타고 있거든요. 우선 슬라우스타드의 오우톡 선수가 1라운드보다 2라운드를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두 선수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동갑이에요. 그렇죠. 네, 동갑이기도 하고 스턴건의 제자 스페셜리스트 김상욱이냐 그래프의 마스터 오우톡이냐 어떻게 보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요.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갑내기 대결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닉네임부터가 역시나 또 뭔가 압도했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위원님 또 퍼포먼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퍼포먼스였는지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종국의 사랑스러운 노래 네. 틀면서 잡옷바람에 뭐 애되게 추면서 네.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의미로 조금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던 건가요? 저를 사랑해달라는. 아, 네. 그렇군요. 자, 백종원 해설위원. 자, 해설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심판으로서 네. 계속해서 멋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상욱과 고석현 이제 두 선수 동갑내기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이 라이트급 경기가 라이트급 챔피언이 올라가서 하나의 밑거름이거든요. 네. 두 선수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자, 이전 2승의 김상욱 그리고 8전 5승 1무 2패 오호택. 경험으로는 오호택 선수가 더 낫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경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자, 뭐 그러면서도 김상욱은 처음 알려진 이후에 이제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10% 채워져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퍼포먼스를 했던 것도 보면은 자신감인 거죠. 그렇죠. 뭔가 눈빛에서 이제 두 선수의 신경전이 느껴집니다. 김상욱과 오호택, 오호택과 김상욱. 우선 기본 라이트웨이트급. 기본적으로 김상욱 선수는 먼저 들어가서 압박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걸 오호택 선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김상욱과 오호택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우선 김상욱 선수 먼저 압박하고 들어가고 네. 있고요. 아, 지금 피해내면서 클린치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케이지로 몰고 있습니다. 저기서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백으로 가서 계속 상대를 지금 잠식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걸 오우택 선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발로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우택이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겨드랑이 파고 있습니다. 오우택 선수는. 네. 자, 김상욱이 계속해서 네. 자,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우택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김동현 관장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클린치 사이는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1라운드 초반 출발하자마자
계속되는 김상욱의 리드가 조금 있고요. 지금 오택 선수가 케이지를 잡으려고 해서 김승우 심판님이 지금 케이지를 잡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오택 지금 계속 다리로 지금 못하게끔 방어하고 있고요. 오택 네. 선수는 그러면서 지금 겨드랑이 파고 지금 방어해서 방어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택 선수는 지금 지금 뒤쪽 네, 아, 오호택 지금 백으로 갔어요. 네. 자 그러면서 김상욱이 저기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말 그대로 그 매미킴. 네. 네. 기본적으로 저기 상태에서 파운딩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리얼레이크 축구 형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오택 선수 같은 다리를 빼거나 엉덩이를 들어서 어느 정도를 김상욱 선수가 나오게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팔이 못 잡히게끔. 아 지금 목 쪽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자 김상욱 지금 턱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택 선수는 팔을 지금 잡으면서 방어해야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김상욱 선수가 지금 계속 클리치 남기 뒤에서 정말 압박하는 경우가 타이트하게 지금 붙고 있거든요. 그 자, 백종원 해설위원이 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이런 점이 김상욱 선수의 장점. 네, 장점이자 강점이죠. 네. 그렇다고 타격적인 부분으로 밀리지 않거든요, 김상욱 선수는. 오호택 선수는 목 방어하면서 빨리 저쪽에서 나와야 돼요. 아, 지금 네. 아 여유있는 속짓을 하고 있는데요 김상욱 선수 경기 중에서도 퍼포먼스가 네. 있네요. 그만큼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목 쪽으로 지금 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욱 선수는. 자 펀치 공격. 자 그리고 포지션은 계속해서 김상욱이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김상욱 저런 식으로 대단하네요. 목을 지금 계속 마치 계속 오호택 선수를 집어삼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오호택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때리면서 기회를 보고 목을 잡으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유 있게 펀치 공격 섞어주고 있고요. 자 후두부 때리지 말라고 심판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 오호택은 상당히 지쳤습니다. 저 상태에서 오호택 선수는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선수생활을 해봤지만은 저 상태에서는 어디로 주먹이 날라오거나 어디로 손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 맞고 네. 있어요. 자 안면을 좀 강하게 허용했습니다.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시간이 간다면은 이번 라운드는 김상욱의 라운드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빠져나오지 바디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잡아놓고 못 가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지금 김상욱 선수가 1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오호택 선수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네. 오호택 선수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잘 방어를 했지만은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를 몰고 간 김상욱 선수. 그렇죠. 자 2연승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기운과 함께. 좋은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김동현 관장의 제자처럼 매미큐처럼 등에서 딱 붙어서 네. 나오지 않네요 지금. 자, 계속되는 김상욱의 펀치 공격. 지금 오호택 선수 방어는 잘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예. 지금 목 쪽에 오는 손을 계속 방어하고 있고요. 자, 오호택 나오려고 해요. 자 펀치 공격 앞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호택 카프라 걸리고 있는데요. 네. 아, 자 순간적으로는 네 마지막 김상욱에 조금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김상욱 선수가 백에서 카프라 형식 종아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해서 탭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호택 선수가 자세를 역전해서 네 파운드를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뭐 1라운드 초반부터 그라운드 대결이 상당히 거셌는데 네. 뭐 백종원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어를 끝까지 잘해줬던 오호택 선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펀치 공격은 조금 김상욱 선수에게는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보면은 김상욱 선수의 그 어떤 경기 운영이 잘 됐다고 보고요. 그렇죠. 오호택 선수는 아마 2라운드에서는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방법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제 짧은 휴식이 끝났습니다. 자, 1라운드는 충분히 주도권을 가져갔던 김상욱. 그리고 오호택은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방면으로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네, 오호택 선수는 1라운드에 보여준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라운드에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하이킥. 네, 자, 지금 또. 네, 자, 백스핀 엘보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케이지로 몰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아마 똑같은 1라운드처럼 똑같이 지금 김상욱 선수는 지금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자, 오호택은 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역시나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자리, 그러니까 거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김상욱 선수가 되려 들어가면서 클리치 상을 만든 거고요. 네. 자, 이번 반대쪽 오호택 선수가 압박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오호택이 원래, 네. 원래 잡고 있고요. 아, 지금 내려 오호택 선수가 테이크다운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이크다운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파운딩 자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호택. 어떻게 보면 지금 오호택 선수한테는 자기의 라운드거든요. 아니, 자기의 그렇죠. 자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참 궁금하네요. 자, 김상욱이 계속해서 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오호택 선수가 가드 패스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삼각. 아, 지금 네. 자, 김상욱. 김상욱 선수가 네. 그라운드에서 움직임 되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상황에서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이 나오네요. 그만큼 네,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아, 다시 한번 안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호택. 김상욱 선수 계속 파운딩을 허용하면 안 되죠. 지금 마운트 포지션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아, 지금 파우딩 오호택. 자, 1라운드는 김상욱의 것이었다면 2라운드는 오호택의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백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호택 선수 이 동갑내기의 대결, 아, 정말 대단합니다. 두 선수의 기량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자, 겨드랑이 판거 오호택 선수고요. 다시 또 자, 오호택! 자,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저기서 오호택 선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뭔가 계속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김상욱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원렉 잡고 있고요. 자, 김상욱이 일어났고. 자, 오호택이 김상욱을 넘긴 이후에 이렇다할 타격 장면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공격적인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김상욱 선수가 원렉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테이크다운을 시킨다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거든요. 오호택 선수는. 자, 김상욱 계속해서 아, 결국에는 돌려내야 네. 돼요. 네. 자, 오호택이 나왔습니다. 자, 겨드랑이 지금 오호택 선수 다 팠고요. 저기 상태에서 테이크다운을 아마 시키려고 할 겁니다. 오호택 선수는. 하지만 엉덩이를 빼면서 김상욱 선수가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두 선수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김상욱 굉장히 적극적으로 펀치를 뽑고 있습니다. 오호택! 오호택 선수도 뒤로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네, 화끈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킥 들어가고요. 아, 두 선수 지쳤는데요. 그래도 주먹을 계속해서 네, 뽑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아, 다리 잡았어요. 오호택! 김상욱 선수의 밸런스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넘어지질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자, 두 차례 안면을 허용했던 오호택. 자, 니킥. 계속적으로 지금 펀치를 내고 있고요. 네. 자, 두 선수 계속해서 타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들어갔고요. 오호택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가 조금씩 연속으로 성공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 압박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 김상욱 선수고요. 뒤로 빠지면서 지금 오호택 선수는 펀치를 내고 있지만은 큰 타격은 없습니다. 지금 김상욱 선수한테. 그렇습니다. 오호택 선수 뭔가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 라운드인데 아직까지는 여타 그런 보수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우택 선수의 좋은 모습은 2라운드 초반 정도까지 거기서 조금 더 움직임이나 그런 게 많았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좋아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오우택. 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네. 오우택 선수 저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이 상황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자, 2라운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은 오우택 선수한테는 아쉬운 라운드입니다, 지금. 네. 어쨌든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서도 움직임이 조금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조금 아쉽고 아마 오우택 선수한테는 조금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력으로 조금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김상 선수한테 백을 잡았을 때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아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2라운드 시작했을 때 백을 잡았을 때 그게 많이 빠져나오면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자 이때부터 오우택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계속 가져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리한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하면서 점유를 해갔지만은 조금 아쉬운 게 거기서 이제 공격적인 게 조금 더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조금은 저도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가 출발하겠습니다. 이 동갑내기의 경기.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오우택 선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라운드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욱 선수는 아마 지키려고 하는 라운드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면서 자기 걸 잡을 수도 있고요. 지킬 수도 있고요. 자, 2라운드에서 오우택 선수에게 조금 불리한 장면을 연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바지에는 김상욱이 결국에는 또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오, 지금 오우택 선수 펀치로 지금 계속 공격 들어왔고요. 네. 자, 3라운드 적극적인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상욱 아 좋습니다. 펀치 아 지금 네 미들킥 자 시원한 타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아 네, 오우택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 오우택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아 좋아요. 자 오우택으로서는 힘을 조금 더 내고 있고요. 김상욱 선수가 이 상황에서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어깨 쪽 안쪽으로 해서 골반 쪽으로 해갖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자 김상욱이 조금씩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오우택 선수 일어나서 백으로 가든 아니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원렉으로 지금 김상욱 선수가 압박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김상욱이 일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리를 빼던 팔꿈치로 상대 얼굴 밀어내던 오우택 선수 나와야 되고요. 김상욱 선수 아마 저기서 계속 유지하면서 백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김상욱이 펀치를 섞어주고 있습니다. 자 닉킥 들어갔고요. 자 다시 한번 닉킥. 오 계속 지금 네 김상욱 선수. 아 지금 좋아요. 닉킥 강력한데요. 오우택 선수 닉킥 맞으면 안 돼요. 자 김상욱의 강력한 닉킥을 몇 차례 허용했던 오우택입니다. 하이킥.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오우택 선수. 아 두 선수의 집중력이 정말 네. 대단합니다. 맞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어허. 맞진 않았지만은. 되게 위험한 닉킥이었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들어갔어요. 자 오우택의 닉킥. 자 그리고 오우택이 자 펀치를 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오우택 선수고요. 네.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리치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서 백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오우택 선수 잡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라운드에는 오우택 선수가 또 보여줘야 했거든요. 네, 네, 아 좋아요. 워터 김상욱 선수 맞으면 안 돼요. 아 김상욱도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와, 두 선수의 거칠합니다, 타격 진짜. 그리고 그래플링 정말 네, 대단합니다. 어,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김상현 네. 선수는 아무리 맥집이 좋더라도 그렇게 계속 허용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두 선수가 정말 많이 지친 상태. 자 오택 주먹을 계속해서 뻗고 있습니다. 힘든 모습이 여기까지 보입니다. 네.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오택 김상욱을 케이지로 몰아넣는데요. 아 두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네 조금 더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힘이 빠진 상황에서 정신력으로 두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 네 진짜. 타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1분 그리고 김상욱이 돌아나야 돼요. 자 오호택의 백을 잡았습니다. 자 오호택 선수 돌아나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기서 지금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파운딩을 낼 수 있거든요. 아 어떻게 나왔습니다 오호택 네. 선수. 자 오택과 김상욱. 지금 김상욱 선수는 일어나서 지금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네. 오택 선수는 지금 그걸 압박하면서 못 일어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케이지 밖에서도 이 목소리가 정말 뜨겁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김상욱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오택 선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계속 지금 백으로 가려고 네. 자 오택의 펀치. 자 마지막 힘까지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네. 자, 두 선수의 5경기 김상욱 선수 끝까지 네. 끝까지 한 거 대단합니다 진짜. 자 팀스턴건의 김상욱과 오호택, 아 몬스터하우스의 오호택 두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요. 네, 경기가 끝난 뒤에 서로를 네, 격려하는 모습. 와. 김상욱 선수가 때린 것 같은데. 동갑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판정에 도움이 될 거야. 아,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번 경기는 판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1라운드나 뭐 1라운드 같은 경우는 김상욱이면 2라운드는 오호택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격적인 부분은 오호택 선수가 앞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정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판정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AFC 14 다섯 번째 경기 김상욱과 오호택 데드풀과 스파이더의 동갑내기 맞대결. 자 MMA 라이트급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고요. 두 선수 모두가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운철 28대 29 레드 대신 박배영 28대 29 레드 대신 이혜진 28대 29 레드 이정수 28대 29 레드 정우씨 28대 29 레드. 아 지금은 네, 네. 오호택 선수가 결국에는 판정승을 가져갔는데 5대0입니다. 2라운드 3라운드 같은 경우는 오호택 선수가 적극적인 타격이나 그라운드에서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다고 보고요. 네. 1라운드 같은 경우 김상욱 선수가 워낙에 백에서 점유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호택 선수로서는 3라운드에서 뒤집어 엎은 거죠. 네 맞습니다. 2라운드에서 좀 약했다고 보면은 3라운드에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호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오호택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점일 수 있는 뭐 그래플링일 수 있지만은 약점인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뭐 백에서의 컨트롤에 대한 뭐 어떤 움직임 그런 거를 좀 강하게 또 키워서 더 멋진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역시 정말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네,
자,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 이후에 오태기 자, 승자의 걸음으로 케이지를 나갑니다. 자, 이제 6경기로 이어집니다. 기반별 아, 이 경기는 또 제가 상당히 많이 기다렸던 경기입니다. 네. 6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는 탄탄한 무에타이를 바탕으로 23전이라는 큰 경험과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무에타이 클린치 상황에서의 니킥, 뭐 푸시킥이 강한, 그러니까 푸시킥이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한 매치비 또 강점입니다. 뭐 엔젤스 히어로즈 경기에서 제가 주심으로 경기를 봤지만 투지도 있고요. 타격 컨비네이션도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클린치 상황에서의 뭐 니킥이나 그게 두 번에서 세 번으로 제한적인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도 좀.